잠언 23장 19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은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기고 누리는 삶을 원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 서로 싸우지 말고 즐겁게 살자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과 인생을 즐기며 사는 것은 어떤 차이일까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은 마음에 거슬리는 것 없이 흐뭇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을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즐겁게 누리며 맛보고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인생을 즐기는 것은 사람의 욕망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자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과 즐기며 사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한 번뿐인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한 번뿐인 인생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마음껏 즐기다 가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이 다 끝날 때쯤 의사선생님과 문답할 때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 안 하시죠? 묻습니다. 아, 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의사선생님이 인생을 무슨 맛으로 사느냐 합니다.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니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사느냐 질문합니다. 아마 의사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술과 담배로 해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학생들의 최고의 인기 직업은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최고의 직업은 의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학교에 붙어도 다음에 의대 가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자퇴하고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인기인 이유는 정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개업을 한다고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직장생활을 하면 상사나 사장님의 눈치를 늘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공의가 되기까지 인턴 과정에서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수련 과정이 어렵고 종목에 따라서는 수술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의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소송에 휘말려서 그 소송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사람에게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즐기거나 누리고 맛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즐겨야 하고 무엇은 즐기지 말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 잠언 24장을 보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에게 즐거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잠언 23장 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으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주님은 복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는 하늘의 지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된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언 23장의 말씀에는 우리가 즐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과 고기를 탐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0절에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셨습니다. 술은 발효 음식입니다. 술에 대해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 포도주를 심었는데 그 음료를 먹고 취하게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홍수 이전에 포도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후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서 포도가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발효는 효모나 세균으로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알코올이나 산이나 탄소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발효된 술이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기분을 좋게 하고 마음을 움직여 분위기를 좋게 하지만 사람을 실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술을 마시면 사람의 이성을 제어하는 제어장치 하나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술에 취하여 온몸이 벗은 것도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노아는 대홍수로 인해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포도주가 발휘된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술을 즐기게 되면 술에 취해 실수할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술을 마시게 되면 중독이 되게 됩니다.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자주 먹게 되면 술이 없이는 견디지 못하는 알코올 중후군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즐거운 일을 술로 달래거나 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을 먹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술로 인해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을 상하게 합니다. 간에서 술의 독성을 해독해 주는데 간에 무리가 가게 되면 간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는 사람은 고기를 탐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안주로 고기를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도 고열량인데 고기까지 열량이 높으니 각종 성인병에 취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좋은 것은 채소입니다. 뭐 곡물이나 야채나 과일입니다. 그런데 대홍수 이후 환경의 변화로 인해 먹을 것이 없어지고 영양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채소를 먹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홍수 이후에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채식이 더 좋다고 합니다. 채식을 주로 하고 부족한 것을 고기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영양학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기로 배를 채우고 채소나 곡물로 부족한 영양물을 채우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고기를 탐하는 자라는 바로 권력자를 뜻합니다.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술과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이 왔다고 생각하면 술과 고기를 좋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몸무게가 140kg가 넘는다고 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몸무게가 140kg가 넘습니다. 채소만 먹고 140kg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술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북한 전문가들이 그가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러니 그의 딸을 대동하여 권력 최고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잠언 23장 1절에 보면 세상 권력자인 관원과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하셨습니다. 이는 권력자와 같이 고기를 먹다가는 그의 목에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탐하면 어떻게 되는지 잠언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1절에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술을 먹을 때 집에서 먹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술은 밖에서 먹습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외식물가가 비싼 경우에는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먹는 것이 부담된다고 서민들은 말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먹는 것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라고 합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10만 원을 벌었는데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을 먹었더니 최소 3만 원에서 4만 원이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루 번 것의 40%를 외식값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인플레이션 시대와 고물가 시대의 외식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오르고 돈 벌기는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에는 노숙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숙자 중에는 대부분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가장 먼저 가는 것이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잠자기를 즐기는 자는 자기 할 일을 뒤로 미루는 자입니다. 자기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이는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게으른 사람도 먹고 삽니다. 게을러도 가난하면 다 먹여주고 살려줍니다. 그러나 국가에 경제 위기가 오거나 세계적인 대공황이 올 때 게으른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환난도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즐거운 인생을 만들려면 부모님 말씀에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성경은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르는 대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보다 인생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만 합니다. 또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긴다는 것은
작게 여긴다. 그리고 가볍게 여긴다. 소홀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는 나이 드신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낳아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홍계와 명철로 그리할지니라.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셨습니다. 밭에 값진 보화가 있으면 그 밭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라면 값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도 홍계도 명철도 사되 팔지는 말아야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훈계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충전하면 그 아비는 크게 즐거워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안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땅에 잘되는 축복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는 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7절에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부모님 말씀 듣지 않고 음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위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음녀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입니다. 술과 간음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술을 좋아하다가 간음의 형장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음녀는 깊은 구덩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깊은 구덩이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가끔 공사장이나 맨홀 뚜껑이 열려 있어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맨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면 어두운 곳에서 소리쳐야 겨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추운 날 영하 10도 되는 이런 날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음녀에 빠진 사람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의 여인, 이방 여인의 좁은 함정에 빠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드릴라에 빠져 술로 방탕하다가 결국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블레셋 군사에게 잡혀 돈은 다 뽑히고 큰 뱃돌을 굴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고 자신도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처럼 음녀는 강도처럼 매복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음녀 주위에는 사악한 자들이 몰려듭니다. 음녀에 취한 자는 감각이 무뎌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는 술에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술에 취한 것보다 더한 것이 음녀에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다고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음녀에 취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9절에 재앙이 누구에 있느뇨? 근심이 누구에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 있느뇨? 원망이 누구에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구에 있느뇨? 붉은 눈이 누구에 있느뇨? 누구에게 있습니까? 술에 잠기고 혼합한 술을 구하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남에게 그 아내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상처 때문에, 나의 상함 때문에, 이 상한 마음 때문에 누구를 죽였다고요? 소년을 죽였다고만 합니다. 그러니 남에게는 까닭 없는 상처가 산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이 번쩍입니다. 포도주를 마시면요 멋진 잔에다 마시면 분위기가 있고요 목구멍으로요 그 포도주가 순하게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보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술을 먹어서는 안 되고 술 취하는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다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려 하다가 술에 중독되면 뇌세포가 망가지게 되고 올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술보다 더 위험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약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마약으로 인해 뇌가 망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LA에 가면 마약으로 인해 노숙자들이 도심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약이 아주 싸다고 합니다. 한 15,000원, 만원, 어떤 건 5,000원짜리 마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과 마찬가지로 마약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약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뢰인까지 깊숙하게 들어갔는데 일반인까지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은연 중 만약에 접하게 되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행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술을 조심하라고도 해야 되겠지만 마약도 조심해야 된다. 누가 주는 사탕 먹지 말아라. 누가 주는 음료수 먹지 말아라.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마약. 예, 마약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음료가 주는 술에 취하면 뱀에 물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쏘임을 당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독사에 물리면 답이 없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의한 중독 증상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33절에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술에 중독되면 눈에 괴이한 것이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구부러져 폭력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34절에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바다 위에 누운 자 같이 둥둥 떠다니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이 하늘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자리에 가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알리면 그에게 술을 잔뜩 먹여보라는 말을 합니다. 술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것이 폭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폭발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오점을 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술 먹기 적에는요, 얌전한 사람인데 술만 먹기만 하면 폭군으로 변해요. 그러니 술에 중독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은 사람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35절에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에 취하면 때려도 아프지 않고 상하게 하여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 부러졌다고 하면 술을 깨야지 아픈 것을 합니다. 그러니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술을 찾겠다고 합니다. 술에 중독되면 아픈 것도 없어지고 상한 것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는 것 같고 감각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생명이 술로 인하여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은 그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물을 떠나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되면 결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에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에서 송년회다 신년회다 모임이 많아집니다. 그런 가운데 믿음의 성도는 신앙의 기본을 지키고 나아가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회사에 송년 모임이 있으면 거기서 또 술 한 잔씩 하고 또 술 취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세상 건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즐거워야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즐거운 인생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즐거운 인생을 만들려면 부모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다시는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제약된 세상에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야 복된 사람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온 수막이 사단의 악랄한 괴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 성대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품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철장 곳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